자, 두산 로보틱스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로봇주 언제 가냐, 언제 가냐, 지금 노래 부르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지금 수급을 봐도 연기금들도 다시 조금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웃긴 게또 외국인들이 탔네. 보통 여기 물량을 개인들이 담아버리는 물량이 나오면은 하락캔들이 맞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담는다? 이러면은 횡보가 지속돼서 한번더 연기금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두산 로보틱스는요, 우리나라 국내 로봇 시장 점유율 90%, 80%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로봇 테마가 이벤트가 뭐뭐 있냐면은 6월 27일에 LG전자, 구글 제미나이 적용 AI 로봇을 공개 예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게 로봇이 핫해지면 얘가 먼저 대장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번 이벤트가 가장 빠른 게 LG전자 가장 밀접한 로봇이 뭐죠?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로보스타와 두산 로보틱스를 같이 사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삼성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리고 LG가 로보스타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보스타가 LG전자 이미 구글 제미나이 적용 AI 로봇을 공개가 앞으로 곧 나오기 때문에 이미 6월 27일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플러스 자율주행까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럼 자율주행 테마 같이 오르겠죠. 이런 큼지막한 이벤트라는 게딱 봤을 때아첫 번째가 뭐가 오르고 한 3시간 뒤에 뭐가 오르고 장 마감할 때 뭐가 오르고 다음날에 뭐가 오르겠다 테마 순환이 되겠죠. 처음 로봇 대장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바로 요 사이에 LG랑 밀접한 로봇스타, 그리고 자율주행 뭐예요, 자율주행도 라이콘부터 이런 애들 오르겠죠. 그 다음에 오른 애들이 이제 AI 이제 소프트웨어 애들, 이런 애들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벤트 일정만 봐도 되는데, 이 이벤트 일정 어떻게 확인해요? 신문에 나와요, 신문. 뉴스 말고요,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뉴스는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밖에 안 나오고, 핫한 것밖에 안 나오죠? 근데, 신문은요, 우리가 보기 싫어도 이미 일정이 다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정보를 많이 볼수 있는 게 신문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신문을 보면서 이런 앞으로의 일정 같은 거 보면요, 차트가 빠지더라도 어차피 얘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자신 있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한 방에 큰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이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두산 로보틱스 대장은 맞아요. 저는 이번에 상승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박스권을 한동안 계속 못 뚫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못 뚫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점에서 다시 올라가는 수급 붙으면서 여기 가격 이제 9만 한 7천 원 정도? 한 10만 원이면 안착되더라도 바로 12만 원까지 슈팅이 바로 나옵니다. 이런 게 보통 이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오르고 뚫다가 빵빵 터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지기 때문에 좀 여기서 너무 안 간다고 답답해 하시는 건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좀 참고 기다리시면은 돈벌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장이 확실히 안 좋아요. 진짜 이전부터 나스닥 오를 때 우리나라 안 오르고 나스닥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또 분명히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아니 지수 오르는데 내 거는 왜 떨어진 거야 대체 내 종목은?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특히 이번 달 자체가 그래요. 저번 달부터 계속 그랬고 저도 욕밖에 안 남아요. 그만큼 한국장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외국인들 떠나가고 지랄하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많이. 아마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사서 땅 터트리고 여러분께 물량 넘기고 도망가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같이 태워서 올리고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 전략. 나중에 한참 장이 활성화돼가지고 많이 올랐을 때 여기서 들어가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 같을 때좀 처음부터 매수가 들어가야지 큰돈이 벌겠죠. 근데 우리가 뭐 미래를 알까요? 그냥 뭐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좀 하려고 매일매일 매수하지 말고 장이 좀 빠졌다, 많이 빠졌다 싶을 때 그때부터 매수 들어간 것도 안전해요, 시기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느긋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식을. 그리고 주식을 좀 쉽게 해야 돼요. 다들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려운 거 어떡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더 주식 쉽게 하라고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 다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급등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주세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관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이니까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좀 표시라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온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발동할률이,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막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것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